지금 제주도에 나무들이 빨갛게 물들어간답니다. 이게 가을 단풍 때문에 물든 거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소나무에 붙은 암덩어리,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 때문에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있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까지 있는 지역이라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결을 해보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선충, 뭐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아, 예,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을 말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이나 성충을 오해해서 재선충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솔수염 하늘소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충입니다. 재선충은 감염된 소나무에서 다른 소나무로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솔수염 하늘소라는 매개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 그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소나무에 새로 자란 1, 2년생 가지를 갉아먹을 때 예. 그 생긴 상처로 재선충이 소나무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재선충에 예. 걸리면 제가 지금 소나무 에이즈라고까지 불린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나무가 죽는 거예요? 예, 재선충은 주로 나무 조직 내 곰팡이를 먹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물관에 이제 양분과 수분 후에 이동을 막아버려 가지고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나무가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사람으로 따지자면 동맥경화가 되는 거네요. 예, 이제 피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에 재선충 피해받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제주도를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단풍이 들었다 할 정도로 많이 지금 고사하고 있는데요. 뭐 여름에 단풍이 들었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그 여름철부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약 8만 그루 정도가 지금 고사목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미 죽은 게 8만 그루. 네. 네, 이미 죽은 게 8만 그루고 예. 지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앞으로 한 추가로 한 16만 그루 정도가 고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고사목이 한 24만 그루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한 3만 그루 정도가 지금 베어져 있습니다. 이제 예. 앞으로 4월까지는 적어도 20만 그루를 추가로 베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24만 그루 정도가 고사할 것으로 예측. 8만 그루는 이미 고사, 16만 그루는 진행 중이면 치료는 안 되나요? 이게 한번 그 감염이 되게 되면은 이 물관 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충이 죽더라도 그대로 이제 물관 속에 남아 있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뭐 물이나 양분이 이동할 수가 없어서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일단 걸리면 아니 재선충 뭐 어디서 발생해도 문제겠습니다만 특히 여기가 세계 자연유산 있는 한라산 있는 곳 아닙니까? 네네. 한라산은 괜찮아요? 지금 한라산 턱 밑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뭐 해발 600m까지를 이제 한라산 국립공원 내로 보고 있는데 예, 현재 예. 한 570m, 해발 570m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턱 밑까지 갔네요. 네. 그럼 이거 시간 문제인가요? 한라산까지 진출하는 게? 네, 지금 오름 같은 경우에는 해발 612m인 곳에서도 재선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방제가 되지 않으면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012년 10월경에 한 15,000 그루 정도가 고사하고 있다. 이게 재선충의 영향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2012년이면 작년인데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름철 들어오면서 가뭄을 겪고 그 과정에서 고사목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 이러던 것이 지금 현재 와서 8만 그루까지 늘어난 것이니까요. 상당한 이제 시간이 속도로, 걸렸네요. 예, 지금 그 여름철에 급증한 거라서요. 그러면은 뭐 갑자기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2012년에 일단 뭐 의심이 좀 들었고 이거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고 잠복하고 있다가 이번 여름에 확 다시 번졌다는 건데 2012년에 첫 시그널이 있을 때 왜 이걸 막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에 그 이제 15,000 그루 이상이 지금 죽고 있다라고 얘기를 고사목이 있다고 할 때 이제 그 원인 파악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사실 재선충에 대한 그 오해 이제 재선충에 때문에 이제 죽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예측은 되고 있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주도는 계속 뭐 아니다. 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몇 그루 되지 않는다. 미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13년 넘어오면서 3만 그루 이렇게 늘어가고 예예. 여름철을 겪고 지금에 와서는 8만 그루까지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보면 뭐 제주도가 잘못된 그 파악으로 예측으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밖에 볼 수 없는 타이밍을 거죠. 놓친 거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네. 적절하게 대체해야 할 타이밍 놓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24만 그루 잘라내고 나면 또 끝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은 24만 그루를 다 잘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고사 목에서 이제 솔수염 하루소가 알을 까고 유충이 부화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경에 들어가면은 예. 솔수염 하루소가 성충이 돼서 건전한 소나무로 가가지고 다시 재선충을 옮기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이제 고사목을 최대한 다 잘라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또 추가적으로 고사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무 그렇게 잘라내고 나면 이거 보기 흉할 텐데 민둥산 될 텐데 잘라내지 말고 치료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안 잘라낼 수가 없는 게 그 이 매개충이라는 게 계속 아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예, 그걸 예. 잘라내지 않았을 때는 그게 성충이 돼가지고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거라서 예, 사실 고사목을 베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왜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가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간사님 제주도 쭉 사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아니 제주도 그 아름다운 곳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세요? 뭐 지금 올레길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이제 관광지 다 지금 소나무 말라 죽어가고 있고요. 아... 이제 뭐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뭐 소나무가 뭐 이제 다 빨갛게 보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제주도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참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간사였습니다.